우리가 게이머들이 직접 기획을 해보고 직접 뭔가 좀 룰도 만들고 정말 가까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로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여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자 한 거고 대회 룰이나 뭐 아무것도 안 중요했어. 지금 저는 사실 좀 생각을 좀 하고 왔었어요. 아유, 왜냐면 이게 그 3판 2선승제로 그 병민, 예를 들면 병민이랑 나랑 진영이랑 민영 이렇게 하고 3전 2선승제니까 이기면 이제 결승에서 붙잖아요. 그럼 진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제가 생각한 다양한 경기를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 풀리그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차피 3전 2선승 해도 그 게임이 다 나와도 6게임이잖아요. 풀리그 해도 6게임이거든요. 단판 그래가지고, 풀리그? 네, 단판 풀리그. 그러니까 세팅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두 경기를 하고 세팅을 최대한 빨리 해야겠죠. 우리가 뭐 세팅 얼마나 뭐 그렇게는 아닌데 그래도 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풀리그를 해서 좀 사람들한테 다양한 경기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찬성. 예. 왜냐면 둘이만 하고 둘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 사람 게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뭐 홍진호 대 이경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민영하고 진우 형 보고 그렇지.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한 게 이렇게 여섯 경기 벌써 썼어? 네, 대충 썼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썼어. 야, 뭐야? 이렇게 되면 토너먼트, 토너먼트. 내가 이게 경기 순서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순서만 정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풀리그?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의견이 아니라 그냥 확정해서 지어버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역시 어우 감독다워 괜찮잖아요 미쳤냐고 지금 괜찮잖아 아유 사람들은 좀 많은 그 다양한 경기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오랜만에 보니까 찬성 그럼 가만있어 보자 시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승전은 총 몇 게임이 나오지 결국 이게 근데 그러니까 승자승으로 단발성으로 하루에 끝나는 거란 말이야 경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좀 유지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아, 총 몇 게임이에요 이러면? 여섯 게임 여섯 게임이라고? 네 명이 풀리그 하면 6개인가? 풀리그 한 다음에 네 명이 풀리그 하면 여섯 게임 여섯 게임 그게 아니라 풀리그를 하고 거기서 순위가 정해지잖아 아 그러니까 그 동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동률이 나오면 승자승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1, 2, 3, 4등이 정해질 거 아니야 네. 승자승을 하든 뭐든 그렇죠 1, 2, 3등 정해지면은 2등이 이제 결승전 하는 거죠 1, 2등이 결승전은 물론 결승전까지 포함 치면은 몇 경기야? 포함해서 여섯 경기라고? 아, 아니죠 결승 빼야죠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3전 2선승제로 해서 그 준결승을 이렇게 하면 4강 경기를 하면 어차피 6경기가 돼요 최대 6 근데 최소 4경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결승을 하면은 뭐 단판을 하든지 뭐 크게 의미를 뭐 많이 이제 많은 다양한 경기를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는 거고 3전 2선승을 해도 되죠 결승은 그러니까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생각하다 말아가지고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승자 해가지고 근데 그 정식 리그가 아니라서 나는 내가 만약에 아니면, 그 시간에 네. 온 사람이면 다 보고 싶을 거야 아니면 요걸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일단은 근데 풀리가 맞는 것 같아 말한 것처럼 일단 병민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토스는 두 명인데 저그랑 테라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나랑 정석이랑 붙고 병민이랑 미인이랑 붙었는데 결승 토스 나오면 좀 재미없잖아 내가 떨어지건 그럴 일은 없어 근데 뭘 없어 다 내가 보기엔 너랑 미인은 바로 사라질 것 같아 두 명이 제일 걱정이고 자꾸 미인이 형이 형이랑 하고 싶대요 미니? 내가 걔는 그냥 개끼야 개끼인데 확실히 그러면은 저그 타는 안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재밌으니까 풀리그 이렇게 되면은 돈좀 나오면 밤새는 거지 뭐 재경기 옛날처럼 재경기 형님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재경기라는 경우일수록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처음에는 우리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게임 한 두 게임 세 게임 더 보면 볼수록 더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 그러면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방식은 조금, 요건 조금 네, 여기서 좀 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일단 풀리그 해가지고 여섯 경기잖아 경기에서 1, 2, 3, 4등 정한 다음에 3, 4등 그냥 버리고 1등하고 2등이 그냥 3판 2승으로 결승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은 몇 시부터 해요? 총 9경기거나 아니면 8경기 최소 8경기 그렇지 무조건 8경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몇 시에 시작을 해요? 어? 6시 6시? 그럼 좀 근데 스타는 확실히 좀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진우 형이야 뭐 제가 하드코어 질러러 시간 끝날 것 같으니까 뭐 요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 이야 그 기억난다 여러분 포토스를 왜 하십니까?
장기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후반 이렇게 장기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장기전 가서 우리가 완전 손가락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디바이어 디바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막 나도 막 손 꼬여가지고 막 부딪혀 먹고 막 숨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모여서 있는 것 자체 그림 하나만으로도 큰 되게 이슈가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최소 8에서 최대 9인데 이 경기만 해도 일단 적지 않은 경기잖아요. 굳이 3, 4위전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3, 4위전 필요 없을 것 같아. 되게 원래 3, 4위전은 죽은 경기가 많잖아요. 처절하고. 그렇죠. 이거는 뭐 어차피 요 정도만 윤곽을 저희가 그치.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안 하면 되나? 형이 그러면 이제 저기 우리가 다 모여서 네. 논의를 해보면 결정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룰 자체는 기본적인 룰은 이게 승자승이 그러니까 승자승 이런 것도 승자승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승자승도 이게 중복이 뭐 아예 다 동률이 나와가지고 승자승이 맞물리는 그런 상황 가위바위보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내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사실 누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정 안 되겠으면 제일 뽑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정말 순위를 정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보여주는 측면이 강한 거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동률 나와가지고 정말 4명의 동률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뭐야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유두를게 좀 인통성 있게 말 그대로 그냥 그래. 남해로 그냥 뭐 제일 뽑게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건 얘기 결정하자. 맵. 아 그러니까. 아 얼마 전에 한번 아프리카에서 한번 했어요. 했는데 뭘 의미한 걸 모른 척을 해. 그런 나라? 했잖아요. 손에 그거? 네. 했는데 저한테 한번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너 못 이룰 것 같다. 얘기하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알았다. 연습을 안 했어요. 나갔더니 갑자기 머큐리 뭐 이런 거 나온 거예요. 2대0으로 졌어요. 2대0 지니까 완전 겁나 못하네 이러면서 막 야올린 거야. 근데 생각이라도 너무 못하더라고요. 아니 머큐리는 심시티가 해야 돼. 심시티를 해야 되는데 적은 맵이잖아요. 그죠? 완전 적은 맵이지. 드디어 변명의 입을 열었어. 적은 맵. 그러니까 그런 맵은 하면 중요하니까. 안 되지. 근데 나는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데 옛날 맵도 사람들이 좀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딱 한 경기만 예를 들자면은 강민 대 이병민은 나는 무조건 패럴라인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전장에서 만약에 똑같은 빌드를 강민이 또 쓰면 이병민이 또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막는다고요? 아, 또 지을까? 근데 그거 막 알면은 막기 쉬워요. 왜냐면은 정말? 그럼요. 알면은 왜냐면 난 강민한테 만원 건다. 아 얘가 그 마인 왕창 깔고 근데 그게 아니 그때 시기에 이러면 가능한 거지 지금에도 손 썩어가지고 아래도 못 먹어 이제 근데 미니도 이제 아래도 못할걸?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역사를 쭉 따져보면은 뭐 강민 대 박정석도 명경기 맵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맵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그 맵에서 다시 한번 해보니까 맵의 유불리 그러니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패러독스에서 한번 하죠. 명경기가 나왔고 그 전장에서 명경기 다시 한다. 근데 머큐리가 괜찮긴 했는데 사실 그때 진영이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이긴 거라. 다시 하면 되잖아. 언제? 3, 4회전이었나? 아 그럼 형 봐준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런 전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길 수가 없었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그 전장에 다시 한 번. 저는 민영이랑 그럼 여기서 할게요 저는. 오 베인베. 아니요 그렇다니까요. 알면은 멀티 확장을 못한다. 그렇잖아요. 아비터 가지고 리콜을 풀어버 한 마리 해가지고 멀티 할 것도 아니고 확장을 못하니까. 그냥 각자 맵을 다 정하자. 병민이는 강민이랑은 패럴라인즈 하고 나는 정석이랑은 둘이 뭐 이슈가 있었던 맵이 있나? 그러면은 맵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으면 탈 교체를 하고 일단은 요 대진표를 가지고 역사를 쭉 한번 돌이켜보자고. 쑥 돌이켜봐서 지금 당장의 생각에는 그렇지. 좀 네.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다 안 나. 난 기억 다 하는데. 나 기억 다 나? 다 진 거라. 진 건 기억 잘 안 끊어. 나는 진우 민영한테 진 거 중에 명경기 많아. 또 뭐 있지? 알았어. 그럼 일단은 남자 이야기인가 거기서도 강민 박정석 하나 캐리어에 줬어요. 강민 이병민은 패럴라인즈. 민영이랑은 그거 하면 되겠다. 민영이랑 저랑은 기어틴. 제가 기어틴에서 엄청 졌잖아. 아 그랬나? 강민 박정석 기어틴. 제가 정석이 형 배틀로 한번 이긴 적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맵이 어디였더라? 박정석 대 이병민은? 갑자기 난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떠올리기 시작했는데 배틀에 졌다고? 배틀에? 오케이 그 전장.
그 맵도 기억이 안 난다. 나 찾으면 돼. 그 맵이 뭐 그래? 찾으면 돼. 아 근데 너무 저거라 오래된 거라.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예전에 또 추억이 또 명경기가 만들어졌던 그 산실 그 전장에서 다시 한번 레전드들이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진우 형이랑 민이 형은 뭐 하지? 나는 민우 형이랑 민이랑 대회 때 거의 붙은 적이 없어가지고. 붙은 적은 많은데 기억이 없겠죠. 이기지 못하면. 아니요, 아니요. 민이는 제가 많이 이겼어요. 상성 있는데 제가 정소희 같은 약간 좀 오지카 스타일이 좀 약했고 민이 같은 좀 꼼생이 스타일이 약간 있었는데. 아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그 팬분들이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맵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맵이 한두 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투혼 이런 것도 그냥 요즘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투혼이나 하이스는 그러니까. 너무 올드고. 근데 내 생각은 어차피 40대는 투혼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 헌터에서 해야겠네. 로스테프. 그러니까 내가 말한 예전에 명경기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망하고 어떤 매치업이 명경기가 안 나왔다 아, 그러면 거기서. 거기다가 투혼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저는 투혼 모르는데요. 그거 봐. 이거 나올 수 있어. 투혼 몰라? 몰라? 너 안 해? 안 하고 은퇴했나? 그만에 그 전에 그만 했죠. 야, 이거 진짜 완전. 그럼 그 가서 몇 년 만에 얼굴 본 거야? 제일 마지막 방송한 게 언제야? 그러니까 영민이가 진짜 오랜만에 기억이 잘 안 나. 사람들한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2000년 중반 이 친구가 나름 그때 KT에 쓰면서 좀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이스트로에 있고 또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 어, 이스트로로 갔어? 아 닌텐도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이 있어요? 이스트로 가서요 예선 한번 뚫고 시원하게 뚫고 져가지고 그냥 은퇴했어요. 시원하게 은퇴했고 그러니까 맵도 차분차분 네. 생각을 해보도록 뭐, 맵을 지금 네. 정하지 말까요? 정하면 오케이. 네. 아니 헤어로 라이즈랑 기우틴이나 기우틴이랑 파이썬? 안 돼. (일단은) 방송을 그냥 탁 나와서 자 이병민 선수입니다 뭐 강민 선수입니다 얼굴만 보고 들어가는데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많은 분들이 이병민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야. 아 그 사전 경기하기 전에 뭐 4명 모여가지고 토크쇼 같이 이렇게 뭐 아 토크쇼도 해요? 토크쇼라고 앉아가지고 토크쇼라고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한번 5분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아.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앉아서 해야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뭐 아, 내가 생각한 게 병민이가 많이 말을 해야죠. 왜냐면 병민이에 대해서 우리는 왜냐면 형도 그렇고 저, 나도 그렇고 인터뷰를 간간히 하니까 그건 알지. 예, 요즘 뭐하고 지내고 뭐 어떻다 이런 건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데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할 거야. 똑같은데요 저는 보기에. 아니 요게 화면에 나갔더니 이제 모자이크를 나갔더니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됐는지 저만 모자이크가 나와요? 아 그래? 일단 궁금해하는 게 일단 이병민이라서 그러니까 그래.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얘기 딱 듣고 그 구장에 왔던 게 음성도 변조하고 모자이크 누굴까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겠다. 아니, 솔직히 얘가 병민이가 완전 곱슬이잖아 원래 완전 곱슬 머리면 또 어떨까 했는데 머리 폈네. 아니야 안 돼. 도너. 아 그렇게 하면 내가 근데 뭐 머리 완전 곱슬 그러거든. 방송 못 나가 이렇게 하면. 머리도 노래. 노래. 맞아. 나는 도너잖아. 안 돼.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면은 이번 경기는 뭐 박정석 대 홍진호를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경기하고 다시 나와서 뭐 아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은 이러네 뭐 이런 것들. 되게 가볍게. 그러면은 나간다면 아 손이 썩었네요. 어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재밌게 얘기하면서 풀고 또 이제 이것도 해봐야 돼. 우리가 4명은 어쨌든 우리가 보여주는 플레이어로서 하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 보여주시는 방면이 우리가 어쨌든 계전 굉장히 과거서부터 여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친분 있는 사람들 있잖아. 많지. 이런 사람들을 게스트 불러가지고 거기서 아. 같이 이제 오게 해서 보는 것도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게스트 누구? 하다못해 월드게이머인데 지금 아주 병민이처럼 하다못해 내가 병민이가 여기 안 나왔으면은 병민이가 거기 구경 와라 해가지고 병민이들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관람하고 이러면은 그렇지. 팬들은 그런 걸 보면서 월드게이머들이 정말 향수가 불러켜주고 보면서 이제 굉장히 같이 이제 동화될 줄 알지.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 같이 역사를 했던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설 때 다 가족들 모이는 것처럼 한번 쫙 모여보는 거 그게 좋을 것 그렇게 같은데. 모으기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좀 가능한 대로 힘 좀 써봐요. 형이 좀 요즘 잘 아, 나가네요. 그 방송에 한마디만 하면 어? 신문에 공고 치는 것처럼. 형은 기석이 형한테 연락해봐야겠다. 기석이 형 뭐해 이러고. 예전에 팬 여러분들 많이 올까 근데?
저도 그거는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사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사실 한 20명, 10명 이렇게 오면 낭패잖아. 이거 이러면은 이제 아닌가?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의 쇼인데, 쇼잖아요. 이벤트성으로 그냥 단발성인데 두 가지 메뉴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사람 호응이 별로 없다. 그걸로 이제 마침표가 나오는 거고 시간이 접는 거야? 호응이 있으면 이제 이어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건데 콩지니어스가 보기에는 팬들이 올 것 같아? 집계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 않을까. 홍진호 이름 앞으로 몇 명? 아, 그래도 얼마 전에 저는 제 팬분들 좀 만났는데 온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100명은 해야지. 야, 10명이 뭐야. 그래. 박정수 얘기 오면서 이제 10명이 됐어. 아니, 뭐 어떻게 10명이 됐지 뭘. 제가 보기엔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각자 팬카페 볼도 한번 쓰고. 네. 확인을 한번 볼까 한번? 아, 없어요. 활동하는 사람은 없고. 활동하는 사람은 운영자랑 되게 오래된 분들 한 몇 명 계시니까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좀 얘기해서. 난 적어도 한 400명은 올 것 같은데? 어우, 저는 그렇게까지. 진호 형이 하긴 좀 요즘 잘 나가니까. 그렇지?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 뭐 올까요? 네, 그런 문제에서는 굳이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 하기로 그래. 했고. 아, 그래요? 팬들이 없는데 오는 거는 그냥 순전히 우리의 일방적인 믿음이 오면 고맙죠 팬이. 저희는 그래서 그 후배 게이머들까지 다 한꺼번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 진짜. 병민이도 어쨌든 지금 예전 게이머들 병민이 같은 급에서 이제 병민이 같은 급은 뭐야? 예전에 놀던 그 같이 안서결 지금 행적이 궁금한 사람이 군대 안 갔나? 서결이? 아니야 아니야 있어. 전형한 조리도 있어. 서결이, 손영훈 불러가지고 같이 보면 이제 재밌을 거고. 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드 게임 형들하고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 형들 불러가지고 좀 오라오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 올라왔던 그 이름 보니까 아, 얘도 있었지 그런 사람 많더라. 다 뭐 할까? 오늘 소명이 불러가고 나서 소명이 다 같이 회식도 해야겠다. 좋네. 아,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 그냥 오라고 그러고. 요즘 잘 나가는 홍진호가. 그러니까 진호 형이. 그 얼마 전에 그 홍진호 나왔던 코헷집. 테이블 번호가 22번이더만. 아, 딱 떴어. 거기 예약해가지고. 그날 끝나고 스킬 있는데. 괜찮아, 형. 돈만 내는 거야. 결제만 하고 카드만 주고 가라고? 소명이가 애를 낳았구나. 네, 돌잔치. 야, 소명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 그렇죠. 아, 진짜. 소명이 딸인데 딸 이름이 은서인데 우리 형수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귀엽더라고. 너 결혼 안 하냐? 형은 안 해요? 형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게스트도 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그래도. 아, 그러니까 이 게스트가 모이면 다 같이 우리 모임 해가지고 뭐 그렇지. 홍진호가 뭐 선수협의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괜찮지. 너무 부담스럽네. 선수대 권익보호를 해서 이렇게 딱 모이라 그러면 애들이 쫙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모습 보여줘야, 단결된 모습 보여줘야지 한번. KT 이런 데 막 지훈이 형한테 전화한 다음에 형 그냥 와 이러면 올려나? 스타투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지금 대기업에서 또 이제 리그 한창 중이잖아요. 아, 지금 분위기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우리 입장에서야 뭐 아 와가지고 같이 좀 자리를 빛내주라 이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 네 명에서 게임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이렇잖아 좀. 나는 그렇다는 게 이게 레전드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좀 대인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e스포츠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서 좀 오셔주는 게 모양새 이쁘지 않을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다고 하는 건데. 다 같이 앞으로도 계속. 그치들은 이해해주면 좋은 건데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되면 좋지. 가능하면 좀 연락해보고 또. 그래요. 이거는 뭐 생각해보죠 뭐. 왜 롤 해도 될 거야. 롤 해도 거기 와서 뭐해. 그냥 구경해. 아니 모르지. 이게 잘 되면은 나중에 롤에 또 레전드들이 그런 거 할지도 뭐야. 알아 또? 그날 근데 일정이 있어. 일정 프로필 촬영 있어. 또 감독 또 티내고 있네. 아니 있는 걸 어떻게 해. 진짜 야매 감독이고. 그러면 일단은 4대 천왕이 뭐 있는 거야? 네? 타이틀 이름이 뭐야?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실력도 부족하니까 솔직히 4대 천왕 레전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또 그렇다고 말 그대로 태물클럽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파이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를 계속 질투로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알리면서 포를 쏴주고 그 다음에 리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수를 이제 유입시키는 거니까 우리들만의 마지막 결승전 파이널이야 이게. 스타 파이널.
세타 파이널하고 포. 아, 잘 산다는 거. 야, 포가 포도 이미 좀 앞으로 위하여 이런 거 있잖아. 딱 이 네 명이 앞으로 와요. 스타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의미. 괜찮네. 저도 같은 폰데 저는 이제 쏘아 올린다는 의미로 대포의 포를 쓴 건데 그런 그 의미가 더 좋은데요. 스타 파이널 포 좋네. 스타 파이널 포로 해가지고 오케이 타이틀 정해지고 맵은 맵이랑 에스트나 이제 이런 거 좀 추가되는 거는 각자 일단 우리가 굳이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해도 각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의무감을 갖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일단 파이팅 한번 하겠다. 오케이 좋은 생각. 자 스타 파이널 포를 위하여 파이팅! 또 이런 거.